그린 바이오는 생명공학을 농수산업 분야에 응용, 생물체가 가진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바이오 식품과 생물 농업 등을 의미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원재료의 바이오 기술을 가미해 기능성 소재와 사료용 첨가물, 조미식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기반에 두고 가공기술과 첨단공학 기술을 더한 것이 그린바이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는 2030년 ICT 융복합 바이오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그린바이오가 바이오 시장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약 19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도 매년 8%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자는 그린바이오입니다. 특히 후발 주자로 시작하여 이제는 당당히 그린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지목하고 집중 육성시키고 있고요. 그린바이오의 핵심 역량인 바이오테크 기술은 자연에서 얻어 자연으로 되돌리는 친환경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 건강한 지구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죠. CJ제일제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생물 연구, 발효와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십과 더불어 7개국 11개 생산 사이트를 운영하는 글로벌 생산 입지를 활용해 시장 지위를 강화하며 뉴트리션 앤 헬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공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군으로 식품 첨가제와 사료 첨가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식품 첨가제는 천연 맛소재나 핵산 같은 식품 조미 소재를 말하고 사료 첨가제는 돼지, 닭, 양식 어류 등 동물이 먹는 사료용 아미노산, 효소 등을 말합니다. 식품 조미 소재는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부문의 주요 사업입니다. 축적된 미생물 계량 및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성분과 동일한 형태의 조미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이 생산하는 식품 조미 소재의 대표 제품은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핵산과 MSG입니다. 특히 핵산의 경우 한때 일본의 아지노모토사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했었는데요. 어떻게 CJ제일제당의 주력 제품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문 H&H 본부 박영상입니다. 경쟁사가 내부 제조 역량 강화에만 집중했었다면 저희는 시장, 고객 분석, 미래 예측을 통해서 적기에 투자를 진행했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수요 확대 전략을 장기 플랜 아래 지속 추진해왔던 게 핵산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핵산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7억 달러, 한화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핵산 시장이 과거 가격 중심의 시장에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역량이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의 글로벌 생산기지 세 곳을 기반으로 한 CJ제일제당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죠.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판매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용법과 레시피 등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기술 마케팅도 한몫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CJ제일제당의 핵산 글로벌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SG와 핵산 시장에 머물지 않고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클린라벨 프리미엄 식품 소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라벨 프리미엄 식품 소재 판매량은 2020년 322톤에서 2021년 2187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약 7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히 친환경 발효 공법으로 생산하는 천연 조미 소재, 테이스트 앤 리치의 경우 2021년 매출이 약 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 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핵산과 같이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가격이 중요한 사업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전략 실행과 제조 경쟁력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있고요. 테이스트 앤 리치, 플레이버 앤 리치와 같이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새로운 가치가 중요한 사업에서는 내추럴, 비건, 클린 레벨과 같은 차별화된 가치 확보와 고객 판촉을 통해서 혁신적 성장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첨가제 사업도 살펴볼까요? 우선 사료용 아미노산은 사람이나 동물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사료와 배합해 섭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1988년 CJ제일제당이 처음 이 시장에 뛰어들 때만 해도 시장 상황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았다고 하는데요.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문 ANH 본부 천휘성입니다. 1988년 당시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은 일본의 아지노모토사, 그리고 유럽, 미국의 몇몇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식품 조미 소재를 생산하며 쌓은 발효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에 주목했습니다. 미생물이 당이 풍부한 식물성 원료를 먹고 생산하는 산출물을 토대로 아미노산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침내 2013년을 기점으로 라이신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됐고요. 이후로 트립토판, 발린, 알지닌, 히스티딘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서며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생산성 균주를 개량하고 고효율 발효공정 기술을 도입하는 등 R&D 기술 역량과 생산성 향상 등의 과정을 꾸준하게 진행해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중국, 북미, 남미 등 주요 지역별 생산 거점을 활용하여 원가 경쟁력을 발휘, 주요 제품의 글로벌 얼로케이션 최적화를 통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을 통한 8대 사료용 아미노산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세계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요. 특히 불안정한 글로벌 곡물 수급 상황과 CP 저감 트렌드 확대 속에서 발린, 알지닌, 히스티딘, 이소루신 등 스페셜티 아미노산 수요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그린바이오는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대체식품, 새로운 종자 개발 등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따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건강, 안전, 친환경이라는 소비자 핵심 가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DP와 BT 컨버전스 가속화는 바이오 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소비자 인식 변화와 기술 혁신 가속화, ESG 등 새로운 경영 키워드 대두로 바이오 산업의 기회 영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며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나가는 CJ제일제당의 미래 그린바이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식품 첨가제 사업을 영위하는 H&H 본부와 사료 첨가제 사업을 운영하는 ANH 본부 모두 제품 생산자를 넘어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희 H&H 본부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단일 인그리디언트 판매 회사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셜티 제품군 확대, R&D 및 솔루션 개발 역량 강화, 소싱 플랫폼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퍼스널라이즈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은 기민한 운영으로 캐시카우의 포지션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기반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각 밸류 체인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며 진화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천연 소재 시장 활성화, ESG 대응을 위한 혁신 소재 개발 가속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등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바이오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자 합니다. ANH 본부는 어떨까요? 친환경 발효공법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통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목표 중 기아정식, 육상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발효공법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더불어 식물성 고단백 제품과 효소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장건강 솔루션, 항산화, 항염 솔루션 개발을 통해 미래의 프로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해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미생물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력 기반 플랫폼 사업 진출을 통해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거쳐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린바이오의 전망과 중요성, 그리고 CJ제일제당의 위대한 시장 정복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린바이오의 중요성을 깨닫고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시장을 단숨에 석권한 추진력과 선견지명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와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번영을 위해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며 CJ제일제당을 응원합니다.